근데 겨울 하면 생각나는 생선이 뭐예요? 뭐, 방어, 그죠? 여름에는 방어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누구냐면은 제빵어예요, 제빵어. 이제 방어 새끼 조그만 애들도 제빵어라고 하긴 하는데 얘가 제 제빵어. 자, 그럼 오늘은 제빵어를 먹어볼 건데요. 얘는 방어랑 다른 종이에요. 나 딱 보면은 생긴 것도 다르죠? 얘는 9월이 제철이니까 맛이 슬슬 괜찮을 때고, 또 그 양식 애들은 항상 그 기름진 거를 먹기 때문에 살이 뒤룩뒤룩 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보면은 얘는 두실이랑 방어보다도 훨씬 크게 자라요. 2m까지 이따만하게 자라는 애고, 몸무게는 90kg. 저보다도 훨씬 무거운 그런 대형 어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궤도라치 약간 침대에 파묻힌 것처럼 너무 편하게 있는데, 색깔이 예쁘다. 이게 약간 방어랑 좀 다르네요. 생긴 거는 방어인데 약간 그 뭐 능성어 색깔도 있고 신기하게 생겼어요. 지금 집에 있다가 끌려나와서 되게 화가 난 모습이에요. 다리에 부채질하는데 엄청 시원해요. 가만있어. 갔다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상악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턱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이제 방어는 이렇게 직각으로 뾰족하거든요. 근데 얘는 부시처럼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제 눈에 보면은 이렇게 안대 쓴 것처럼 궁에 있잖아요. 온만이 밤매홈.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물론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 요거는 뭐예요? 이거 뭐 배꼽살을 예쁘게 나오려고 칼을 안 대고 껍질을 쉽게 이렇게 벗겨놔. 요 배꼽살 부분 이쁘게 네, 깨끗하게 나오고요. 남아있는 가시나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먹어보죠. 근데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요거 이 껍질 색깔을 보시면 돼요. 껍질 색깔이 지금 이렇게 진한 애가 있고 이렇게 하얀 애가 있어요. 이렇게 껍질 색깔이 하얀색인 게 배 쪽이고, 까만 약간 진한 애들은 등 쪽이에요. 일단은 등살부터 한번 먹어보죠. 등살이 확실히 방어에 비해서 살이 훨씬 단단해요. 방어 등살은 약간 왜 그 참치 적신 먹는 것처럼 그 빨간색 있잖아요. 그거 먹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운데, 얘는 이제 방어 뱃살만큼 조금 단단한 느낌이에요. 붉은살 생선의 그 산미나 이런 걸 좀 느끼려면은 방어 쪽을 좋아할 텐데, 씹는 식감이나 그런 쪽에서는 얘가 더, 그건 취향 차이기는 하니까. 저도 아직 막 산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도 이쪽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쌀도 하나 먹어보죠. 이렇게 허연 먹은 게 지금 딱 봐도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허연 게 다 지방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하는 거예요. 확실히 모든 생선은 뱃살이 맛있는 것 같아요. 딱 겨울 방어의 가마살 같은 느낌. 조금 더 씹는 맛이 있는 가마살 같은 느낌. 여름에 이제 방어를 먹는 느낌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갱이보다는 이쪽이 더 맛있어요. 씹는 맛이 되게 좋네. 자, 이제 배꼽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봐. 그 기름 봐요, 기름.
진짜 딱딱해요. 뭐지 이게 뭐랑 비교해야 될까? 이런 야채가 있는 것 같은데. 당근? 무슨 당근이지? 이게 씹는 게 되게 세요. 왜 참치 그 백복살 보면은 그 되게 찌긴 부분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름진데 되게 그 단단해요. 살이 엄청나게 단단해요. 되게 얇게 썰면은 진짜 그 약간 뭐지? 아무튼 그 얇게 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 갈치, 동갈치 씨 쌈장. 역시 그 방어는 쌈장이죠. 물 좀 아시는 이렇게. 이 쌈장, 쌈기름, 쌈기름장이다. 쌈기름. 그 기름기를 만나면은 단맛이 그 배가 되는 그런 느낌. 아, 진짜 고소하다. 양념이 되게 센 장들은 식감이 좋고 이제 기름기가 많은 애들, 요런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 거는 쌈장 솔직히. 정갱이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맛도 그렇고 기름기는 약간 방어가 뱃살에 기름기가 다 몰려있는 느낌이면은 얘는 좀 조금 퍼져있는 느낌이에요. 뱃살에도 기름이 있는데 등살도 제법 호소하게 먹을만한 약간 그런 느낌. 제일 큰 거는 식감이 너무 차이가 나요. 방어는 되게 그 부드럽게 이렇게 아삭하면서 이게 이빨이 쑥 들어가는데 얘는 약간 해삼 전복에 가까울 만큼 진짜 딱딱하니까. 아 그리고 그 일식집에서 되게 많이 쓰는 애들인데 그 뭐 절임이나 덮밥, 초밥 이런 재료로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다양하게 한번 먹어보죠. 초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만들어준 이 샤리 여기다가 와사비를 살짝 바르고 왼손으로 좀 할게요. 먼저 제가 먹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무한 좀 나오는데요? 그죠? 아 솔직히 인정? 혹시 그 일손 부족하신 그 일식 주방 일식점이나 연락주세요. 밥은 쥐는 게 아니고 밥을 불리듯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맛있겠는데? 잘했네요. 얘네는 진짜 잘됐다. 얘네는 저 솔직히 이런 거는 대형마트 초밥 코너에는 진짜 구경도 못한다. 어, 저 바구살. 맛있었어. 아, 밥 많은데 배부르니까. 얘는 또 바구리 초밥이 기가 막히게. 아 근데 원래는 이제 뱃살이 그 좀 기름기 많은 뱃살로 해야 되는데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등살 아부리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아. 저번에 했던 그 분이 오! 이거 되는 거야? 그 분이 못해서. 아, 요거라면 진짜 너무 잘했다. 아, 불에 끄슬린 냄새에다가 딱 나오죠, 고소한 냄새. 이거 간장 찍으면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거 간장만 찍어. 대박이다. 아니 이거는 익혀 먹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익히면은 아까의 그 너무 단단한 식감이 조금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무라져서. 네, 이게 딱 먹으면은 그 생선기름에다가 생선구이 향이 살짝 나면서 그 간장이 짭조름한 맛이 또 나면서 아까는 솔직히 그 막 방어 뭐 방어나 거기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사장님한테 그 초대기 소스 이거 말씀하면 주거든요. 소스 좀만 달라 그런 다음에 집에서 이거 해먹어봐도 진짜 좋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빵을 먹으면은 무조건 아부리처럼 먹어야 돼요.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요. 덮밥은 어떻게 먹는 거지? 덮밥을 그냥 이걸 밥 위에 올려서 새우덮밥처럼 먹나? 아니요, 절여야 돼.
아, 그 막 연어장 이런 느낌으로요? 물이랑 간장을 조금 섞고 설탕을 좀 넣고 맛술을 조금 넣고 뭐 양파나 후추 넣어도 되고 방울 딱 얹으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하루나 이틀 뻥이고 한 10분? 10분 정도만 넣어도 되고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면 오래 놔둬도 되고요. 근데 너무 적시면 짜니까 적당히 해주면 돼요. 똑딱똑딱똑딱똑딱. 네, 지금 5분 지났으니까 하면 되죠. Nope. 자, 이제 한 15분 정도 졸여졌으니까는 한번 만들어보죠. 이게 맛있으려나 이게? 이제 국물 살짝 마법의 후리 같게 솔직히 맛있어 보인다, 인정? 아니다. 맛있어. 나 후리 같게를 뿌리고 나니까 되게 맛있네요. 요리를 왜 이렇게 잘하냐.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이 살짝 묻은 밥에다가 약간 얹어가지고 어, 대박인데? 초밥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 약간 후리 같게 하는 거 이쁜데? 어, 이거 생각은 안 났어요. 흰색깨가 검은깨가 됐어요. 여기다가 이거 살짝 뿌리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그 살이 되게 단단하다 보니까 그 밥이랑은 좀 따로 녹이고 있어요. 덮밥 재료로는 저는 비추천이고 재료에 좀 부족하. 이제 제빵어를 뭐 이래저래 먹어봤는데 회랑 뭐 초밥도 먹고 요거 덮밥도 먹어봤는데 일단 덮밥으로는 되도록은 먹지 말고요 아구리로 해서 드시고 이게 겨울 방어 그 겨울 제철의 방어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요. 방어 생각난다 하면은 그 가성비도 좋고 하니까 한 번쯤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구리는 꼭 해서 드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죠?